자동차 검사소에 왔습니다. 제가 2차로는 두 번째인데, 얘가 이제 주행거리도 많고, 연식도 좀 돼서, 그리고 또이 디젤이잖아요. 요즘에 또 디젤 규제하니까, 과연 차 상태는 어떤지, 아직 달릴만 한지, 대강 나오겠죠, 그래도? 근데 뭐 자동차 검사소가 뭐 이렇게 한건 아니지만은, 점검 끝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대강의 상태는 알수 있는 것 같아서, 과연 얼마나 더 얘를 운행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제가 자동차 검사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뭐 타이어도 교체하고 엔진 오일 이런 거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다 교환을 해가지고 뭐 이상 있을 저기가 없었어요.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 배출가스 매연이 15%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1% 나왔다고 해요. 뭐 상태가 괜찮다. 경유 5등급 차량 규제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 물어봤는데, 저는 3등급이랍니다. 얼마나 더탈수 있을지는 모르겠네. 다음 검사일은 2년 뒤. 오케이.